양배추 샐러드를 매콤 새콤하게 할 수 있어? 어, 또 많이 했다. 예뻐. 안녕하세요, 비치민 여러분. 소재 왔어요. 자, 오늘의 과제는 인생 요리책 따라하기. 예헤. 나 푸세 나의 프랑스식 샐러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나푸세 불 많이 안 쓰고 예쁜 음식들 커밍순 지금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적혀있는 거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도전해보지 못한 거를 뭐를 해볼까 이러다가 제 눈에 들어온 게 요거예요. 매콤 새콤 양배추 샐러드. 사실 양배추 하면 우리가 예전에 경양식집 갈 때 이렇게 해갖고 마요네즈와 케첩을 섞은 소스가 이렇게 사실 고급스러운 요리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샐러드가. 근데 얘는 워낙에 요즘에 양배추가 다이어트 음식이나 이런 걸로 대두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제일 와닿았던 게 매콤 새콤이었어요. 아, 양배추 샐러드를 매콤 새콤하게 할 수 있어? 아, 얘를 해봐야겠다. 양배추도 뜨겁게 먹을래? 차갑게 먹을래? 분명히 취향이 있을 것 같아서 한동안 정말 많이 해먹었었던 양배추 스테이크. 그래서 뜨양? 아양? 이렇게 나눠서 한번 양배추 스테이크 하나, 매콤 새콤 양배추 샐러드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취향을 한번 선택해보세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양배추는 겉껍질 3장, 4장 정도 다 떼내고 난 다음에 지금 뒤집어서 꽤 오래 좀 담궈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흐르는 물에 씻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끼 샐러드로 먹을 거니까 단백질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서 새우 추가할 예정이에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새우. 먼저 필요한 걸 한번 짚어볼까요? 양배추 4분의 1통, 양파 반개 있고, 풋고추 2개에서 4개 있어요. 라임 있어. 라임 주스도 있어. SH 드레싱 3큰술. 요거는 책에 나와 있는 기본 드레싱이, 이름이 SH 드레싱이더라고요. 요거 한번 만들어보고, 샐러리 잎이나 파슬리. 파슬리 있어요. 이탈리안 파슬리 뜯어야겠다. 그리고 통후추. 오, 간단해요. 자, 그리고 양배추 스테이크는 뭐? 양배추 있으면 되죠. 웨지로 잘라서 물에 15분간 더 담궜다가 씻는다고 하니까 웨지로. 이 정도 웨지면 괜찮겠죠? 자, 이제 물에 또 담글게요. 우리 그거 써봐야지. 내가 사랑하는. 저한테는 얘는 너무 신박한 아이템이었어요. 이렇게 썰어져요. 대박이죠? 이거 근데 사실 제가 급하니까 썰어버리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얇게는 채를 못 썰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경양식집 같아. 이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양배추 스테이크 할 거 웨지로 썰어서 물에 담궈 놓고 있고요. 채 썰어서 이건 샐러드 할 거 이렇게 해서 물 담궈놨어요. 담궈놨다가 채에서 흔들어서 씻고 난 다음에 물기 빼고 난 다음에 요리 시작할게요. 예, 구울게요. 까먹고. 여기 이제 드레싱 뿌리러 고고! 그래서 SH 드레싱을 듬뿍. 올리브오일은 맛있어. 파슬리를, 우산의 블리더를 숟가락으로 조금씩 얹어줍니다. 벌써 맛있겠는데? 어떡하지? 제가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그래서
저는 파슬리 좋아하니까 더 장식으로도 뿌려봅니다. 자, 양배추 스테이크. 매운 걸 좋아하면 두 개면 될 것 같은데? 라임을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 자, 이렇게 준비. 다음에 고추, 다음에 라임잎, 라임 주스, 블라싱. 어, 나 지금 넣은 거 안 찍혔나 봐. 어떡하지? 망배추 넣고 청양고추, 라임, 그리고 아까 만들어둔 드레싱 넣었어요. 세상에. 자, 좀 버무려지면 훨씬 더 맛있겠죠? 기다려라, 기다려라. 한번 먹어볼까? 고추 향이 나네요. 맵냄. 아, 맵진 않은데 매운 기운이 있네요. 오케이, 자, 덜어봅시다. 근데 이걸 메인으로 이것만 퍼먹기는 좀 그렇다. 사람이 말이야. 고기에다가 곁들이면 좋을 것 같네. 자, 이렇게 라임을, 파슬리를. 예뻐라. 자, 이거는 샐러드에 더 먹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옮겨볼까요? 라임으로. 쿠킹클래스에서 25년간 쓰고 있는 드레싱이래. 다진 양파 한 큰술. 다진 양파. 어, 또 많이 했다. 양파 좋아해. 화이트 와인 식초 한 큰술. 화이트 와인 식초 대신 레드 와인 식초 해도 되고 사과 식초 해도 된대요. 사과 식초. 그레인 머스터드 한 작은 술, 세 작은 술 하면 돼. 씹히는 거 좋아하니까. 이거 어떤 맛일까? 너무 신기하네. 세 큰 술. 올리브를 좋아하니까. 내가 세 배로 만들었으니까 아홉 큰 술 해야 되는구나. 새우 익기도 하고 거기다가 같이 넣어서 먹어야겠다. 아보카도랑 같이. 그러면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 먹게 되는 거죠? 고수 페스토. 완전 맛있겠다. 얼마나 맛있게요? 먹고 싶다 그러면 더 얹어주는 걸로. 더 얹고 싶은데요?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먹어보자. 이거는 뜨거운 양배추 스테이크고 이거는 매콤 새콤 양배추 샐러드. 이거 두 개만 먹으면 너무 풀떼기만 먹으니까 내가 단백질, 지방인 아보카도, 새우 보를 했어. 얘는 고기랑 같이 먹어야겠더라고. 보니까 그냥 고기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지. 그러네. 라임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맛있어.
이건 레몬 아니고 무조건 라임 해야 될 것 같아. 아보카도 완전 잘 익었어. 쏙 빨려가지고. 여기다가 견과류를 올려도 되겠어. 양배추만 먹기 그러니까. 그럼 치즈 올리면 너무 맛있어. 그냥 고추냉장에 매운 마지막에 토치로 할 거야. 훨씬 더 불맛 나는데. 우리 치즈 올릴 거야. 이렇게 해서 오늘 최인경 소장의 인생 요리책 1탄!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건강식으로, 다이어트식으로라도 드셔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관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관리, 맛있는 관리, 유쾌한 관리를 하시고요. 안녕! Oh, 저희 후배 김경화 아나운서 있잖아요. 직접 만들었대요. 재밌다. 따라해서 요리가 만들어지는 게 너무 신기해. 이건 요리라고 할 수 없지만 아니지, 요리지. 뭐든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 요리예요.